어드밴스 K808, ICWS 차체 구조 및 부가 장갑 강화, 정찰 드론, 총성 감지기 등 다양한 임무 장비 탑재. 안녕하세요. 폴란드와 맺은 방산 계약 중에 K808 차륜형 장갑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방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보급된 K808 장갑차의 성능 개량이 추진 중인데요. 이번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서 성능 개량형 K808이 전시되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져 소개를 드립니다. MSPO에서 전시된 웅장한 K808을 보면은 국내 보급된 장갑차와 다른데요. 우선 상부에 설치된 ICWS 총탑이 제일 눈에 띄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저 장비도 한국군 장갑차에서는 못 본 듯한 장비가 보입니다. 지금 한국군에 도입된 장비들이 아니고요. 전시된 장갑차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정찰용 드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이상한 모양의 장비가 보입니다. 안테나 같기도 한 이 장비는 총성 감지기라고 하는데요. 스나이퍼가 사격을 했을 때 스나이퍼의 위치와 방향을 탐지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거의 국내에서 소개된 적이 없던 장비입니다. 일명 백호로 명명된 K808은 완전 무장 병력 10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일반 도로에서 시속 100km, 비포장도로 주행 능력은 시속 50km이며 600km의 작전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도로라든지 시가전 상황에서 빠른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전에 있어서는 무한 궤도형 장갑차보다 차륜용 장갑차가 좀 더 많이 쓰이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2017년부터 K808을 육군과 해병대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600여 대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전차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의 활약이 커지면서 국내 보급된 장갑차의 부족한 방호력의 보강과 원격 조정 ICWS 총탑을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날 전시된 모델은 성능 개량 버전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현대로템 측 설명에 의하면 이날 전시된 모델과 같이 방어력 증대와 다양한 장비를 적용할 수 있고 K808에 ICWS도 장착하고 장갑도 강화하는 개량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호력 증대를 위해서 차체 구조랑 부가 장갑을 강화시켜 기존 K808 대비 방탄 피탄 방어력과 하부 지뢰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킨 어드밴스 K808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도 보다 업그레이드된 형태를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업그레이드형 모델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것인데요. 폴란드 수출형은 폴란드와 공동 개발 형태로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성능 개량을 추진하는 모델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동성 좋고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K808이 방호력 증강과 ICWS와 정찰 드론 운영까지 가능한 보다 더 강력한 장갑차로 업그레이드되어 우리 군의 전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수출 일선에서 또 하나의 명품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